완전이래. 아 뜨거워. 아 어지러워. 저만의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. 오늘 저 혼자 떠납니다. 잘할 수 있겠죠? 오늘 한번 즐겁게 놀아봅시다. 펠리세이드 사고 차박하는 건 처음이에요. 오늘 가려고 하는 캠핑장은 바다 바로 앞에서 차박을 할 수 있대요. 아 떨려. 거의 다 왔는데 이 지역 막걸리를 또 안 사볼 순 없겠죠? 여기는 대부도니까 안 산 지역 막걸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농협 하나로마트. 안산은 원래 지역 막걸리가 없나요? 편의점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은 했는데 하나로마트에도 없네요. 지역 막걸리가 성의 막걸리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나가서 시흥. 안산 시흥 맞죠? 결국 여기서 이걸 샀답니다. 반대로 돼야겠죠?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장소를 왔나 봐요. 선착순 배정이라고 해가지고 평일에 오면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. 그래도 빨리 세팅하고 간단하게 점심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도 뷰는 되게 좋지 않나요? 차에서 자야 되니까 차도 좀 세팅해 볼게요. 오늘 왼쪽에는 지중 매트 깔 거고 먼저나 바람이 들어가지만 난 성격이 급하니까 에어팸프 쓰겠어요. 에어팸프 뭐야? 펌프 어딨어? 어딨어? 어머 안 가져왔나? 불어볼게요. 아 분명히 챙겼네. 있냐? 아 어지러워. 아 이제 뵌 것 같아. 아야 됐다. 어이. 아 뭐야 기껏 다 불었는데 여기 있는 거 있지. 와 아씨 짜증나. 아야 어 근데 여기 앉을 수가 없네. 높아져서. 아 여긴 되겠다. 아 쉬운 게 아니네. 괜찮아? 이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늘겠지. 그냥 바로 자고 가고 싶다. 불 잘 피울 수 있겠지? 쪽파 전을 먹어보겠습니다. 새로 게시하는 그리들. 짜잔. 더 안 들어갈 것 같지? 잠깐만. 여기에 뭘 담아왔느냐? 반죽을 담아왔지. 진짜 캠핑 많이 하는 것 같아. 평일인데 저는 한 한두 팀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사이트 여기 30개 넘게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근데 한 10개도 안 비웠어. 평일에도 사람 진짜 많고 다들 쉬시나 봐요. 나처럼. 내려놨어요. 오 이제 붙는다. 하나 둘 셋. 아 뜨거워. 오 그래도 불 약한 거 치고 잘 익었어. 처음 봤어요. 시흥 연색 막걸리. 연? 연근의 그 연근인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어이구. 천생 연근이래요. 너무 귀엽다. 하지만 또 이렇게 찢어야죠. 나름 좀 잘하지 않았나요? 많이 기다리셨죠? 한잔하세요. 짠. 안산은 성의 막걸리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서 안 들려놓는데요. 좀 아쉬웠어요. 근데 어쨌든 시은 생막걸리는 맛있답니다. 아 배가 너무 고팠어요.
감사합니다. 누구라? 대구도 쪽에 방아머리 해수욕장이 쫙 보이니까 진짜 좋다. 이번에 이따가 저녁에 다시 먹겠습니다. 이번에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캠핑 나와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. 짜잔. 그때 제가 선자령 때 먹었던 치킨 누주스 안 보셨으면 지금 바로 봐주세요. 통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만의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최근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던 게 키시번입니다. 앞쪽은 3개 있는 것 같은데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. 이렇게 쏙 들어가면 너무 예쁠 것 같죠? 어떡해, 왜 안 들어가. 어머! 생각했던 것보다 통이 너무 작은데? 귀엽다. 하나 완성했어요. 좀 빼돌아나? 오! 우와. 통이 좀 작지 않을까, 얘한테는? 완성했어요. 예쁘죠? 좀 뿌듯한데? 그래서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, 얘는 포니 세 개? 네 개야. 그래서 얘는 네 손이라고 지었어요. 뼈랑이. 내 손이랑 뼈랑이. 얘네들 볼 때마다 제 첫 솔케임이 생각날 것 같아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춥다. 좀 쉬고 이따가 해지면 불 피울게요. 밖에 이제 한번 불을 켜볼까요? 캠핑의 묘미는 불멍 아닙니까? 이거 트렁크 문 어떻게 열지? 뭐 누르는 거 없나? 키로 열어야 되나? 안 열리는데? 와우. 우와. 바로 앞에 바다 있어. 너무 좋다. If I wrote you a song, if I got every word perfectly weighted on a thin piece of paper. 아무것도 하기 싫다. 사실 뭐 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? 물 하나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네. 이건 뭐야? 난 잘못하니까 우선 네 개를 넣겠어. 왜 여는 방법도 몰라.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이 정도면 한 번에 붙인 거 아닌가? 드디어 저녁을 먹습니다. 막걸리 안 사야겠지? 천생연근 맛있네. 원래 오늘 저녁에 대창 떡볶이를 먹으려고 했거든요. 대창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편의점에도 삼겹살 이런 거 파는데 황정살. 저는 떡볶이에 양배추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일말의 양심이랄까? 야채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. 이거 넣으면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만 넣으면 돼요. 고추장 한 스푼. 꽤 익었지. 쌀뜨물에 설탕. 우와. 우와. 야, 오늘 알았어. 캠핑 때는 흰바지 입으면 안 된다는 거. 아, 원래는 대창 떡볶이였는데. 대창을 먼저 1차로 느끼하게 먹어주고 떡볶이로 칼칼하게 내려주면 딱인데. 뭐야. 맛있잖아. 폭죽놀이 안 해? 찌진. 이게 이제 좀 센데. 오씨, 좀 많이 센 것 같은데? 좀 무서운데? 투어. 뭐?
맛있겠다. 와, 이렇게 쫄깃쫄깃한 아무것도 안 찍어도 존맛해. 짠. 짠. 와, 상정선 미쳤네. 술 드세요? 살 안 죽여. 역시 돼지는 배신하지 않아. 대창이 다 잊어버려졌네. 어떡해. 이번에 두 가지로 대하는 것 좀 힘드네. 그냥 떡볶이 위에는 뭐가 올라가도 다 맛있는구나. 확실히 느긋하네요. 느긋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. 혼자라서 쫓기는 건 없지만 혼자라서 해야 될 게 너무 많다. 확실히 캠핑하고 나서 술이 좀 늘긴 했어요. 막걸리 한 병 다 마셨는데 조금 아쉽단 말이죠. 우와! 어, 다 튀어버렸어.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Cheers. 이제 씻고 왔습니다. 아직까지는 좀 핫팩이 필요한 날씨긴 하네요. 풀어볼까? 안 돼. 이건 펌프 써야겠어. 아까 펌프 찾았잖아. 펌프야, 또 어딨니? 제발. 찾았다. 안 되는 거 같죠? 저기 아닌가? 여긴가? 베개랑 침낭이랑 해서 잘게요. 모두 좋은 밤 되세요. 굿나잇. Still remember when you walked into the room. Think I knew right then that it was always you. 생각보다 따뜻하게 되게 잘 잤어요. 부었네요. 이게 확실히 매미형 침낭이어가지고 아, 발이 꼭 묶여있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. 그래서 다 열고 잤어요. 아직 적응하기 좀 힘든가 봐요. 지금은 9시 조금 넘었답니다.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안에서 약간 흐리고 오늘의 아침은 비빔면. 이게 좀 사실 양이 좀 작았잖아요. 저만 그런가? 오이를 넣어 먹는 걸 좋아한답니다. 너무 빠가. 계란은 삶을 시간 없을 것 같아서 국물랑도 같이 가져왔어요. 좀 예쁘게 넣어야 되니까 예쁘진 않아. 이게 뭐야? 다 됐어. 찬물은 아니지만 이걸로 좀 헹궜어요. 와, 맛있다. 먹으러 갑시다. 짠. 확실히 팔도는 양이 좀 작다. 하나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냐? 뼈랑이 잘 잤어?
앞에 뽕 까먹었어요. 에이, 렌즈도 살짝 금 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앞에 보호 렌즈만 바꾸면 된다고 하니까 다행히 액땜했다고 생각하죠. 이제 짐 싸볼게요. 좀만 쉬었다 갈까? 끝에서부터 잘 말아줘야 돼. 무릎을 사용해서. 빵빵해 지고 있죠? 어, 힘들어. 말아줘요. 쏙 들어가죠? 혼자 와도 짐은 많네요. 그래도 알차게 짐 다 싣고 떠나보겠습니다. 이제 정리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. 그럼 저는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스마트키로 인식할 수 없다고 뜨는데요? 왜 안 닦이는 거죠? 오빠 찬스. 이거 열이 나서 그런가? 방전이래요. 왜? 뭐 차박하면 다 방전되나? 뭐 때문에 그런 거죠? 혼자 언니 별일이 다 있네요. 안에 있어요. 시간 한 번만 가려주세요. 오! 뭐 돼요? 고맙습니다. 기사님이 오셔서 바로 시동을 켜주셨어요. 진짜 신기하네. 앞문에 조명이 있어서 앞문을 계속 제가 열어놨나 봐요. 조심해야겠어요. 좀 일이 많았지만 저의 솔로 캠핑 재밌게 봐주셨나요? 좀 부끄럽네요. 점점 나아지는 모습, 점점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어, 가자. The one that he comes to when he wants to dance.